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제 울란바토르 향하다가 너무 늦어져서 그 갓길,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잤어요. 근데 저희가 잠든 사이에 비가 좀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어드벤처예요, 어드벤처. 창문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슬라이딩 도어 쪽에는 이제 고쳐서 괜찮은데 창문에 물이 새가지고 지금 실리콘으로. 뭐하고 계십니까? 실리콘 하고 있습니까? 네. 실리콘 작업하고 조금 안에 치우고 울란바토르로 향할 겁니다. 한 시간 20분 정도면 도착한다고 해서 그렇게 멀지 않아 가지고 걱정은 안 하려고요. 창문이 걱정이지. 여러분, 도로의 상태는 정말 많이 안 좋습니다. 아,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로브스크까지가 진짜 최악이었는데. 오, 먹물. 아, 스위스 치즈. 스위스 치즈에 진짜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어요. 아, 진짜 서스펜션 안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려앉았나 싶기도 하고. I think this is the beginning of Ulaanbaatar. 아, 그래? 지금 이제 울란바토르야? The start. 들렸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를 또 부러뜨렸거든요. 저희가 앉는 곳은 그 스테이트 디파트먼트라고 해서 네, 그 안에 있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와서 심카드를 구매하고 그리고 지도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아, 두 개의 심카드 구했는데요. 트래블 그 심카드랑 그리고 모비콤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 좀 비교해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나중에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희는 울란바토르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방도 구했습니다. 방 보여드릴게요. 짠! 깔끔하죠? 완전 넓습니다. 여기에 마크는 소파에 앉아있고요. 오! 괜찮네, 아저씨. 바깥에도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거 어떻게 해놓어? 뭔데 이거? 아 이렇게 해놔. 여러분 보시나요? 제 그림자를 보시지 마시고. 이쁘죠?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쿠브스쿨 호텔에서 체크아웃 방금 마치고 이제 그 국립공원 쪽으로 갈 건데요. 징기스칸 그 큰 동상 있는 쪽으로 갈 거예요.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긴 한데요. 아, 안 가보면 또 그러니까 본 후에 국립공원 쪽으로 이동해서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Are you ready? Yep, I'm ready. Okay, let's go. 징기스칸 동상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관광버스가 방금 도착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보이죠? 어머, 저기가 징기스칸 큰 동상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요, 그 몽골에 있는 부자 재벌이 이제 세운 동상이라고 하고요, 러시아, 몽골인, 독일인 그리고 한국인들이 같이 이제 그 힘을 합쳐가지고 500명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동상이라고 합니다. 겉에는 이제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요. 원래 동상은 동으로 제작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채찍 부분을 보면요, 색깔이 다른데요. 이거는 황금으로 제작됐다고 하네요. 그럼 저랑 같이 보러 가시죠. 춥다 추워. Hi. 여러분 안에 그 박물관 비용 내고 들어왔어요. How much was it? How much was for the entrance fee? 8,500 그 투그릭을 내고 들어왔거든요. 제 뒤로 보이는 거는 유명한 장마입니다. 한 25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츠. 여러분 저희는 전망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뒤로 쫄쫄 징기스칸. 제가 있는 자리는 말이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뒤로 다 보이는 거 보이시죠? 바람 엄청 붑니다. 하지만 좋다는 거 괜찮죠? 이렇게 징기스칸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좋네요. 이제 테레즈 국립공원으로 넘어가서 캠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캠핑 장소는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캠핑장에서만 캠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좀 가격도 봐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지만 되도록이면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고 싶지 않아서 손가락을 꼬아보면서 행운을 기대해봅니다. 뭐라는 거 뭐네? 여러분 저희 테레즈 국립공원에 도착했고요. 국립공원 자체가 너무 이뻐요. 그 자연적으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 소도 막 지나가고 몽골 야크도 지나가고 말도 있고 이렇거든요. 중간에 테레즈 공원에 보면은 중간에 시냇물처럼 약간 호수가처럼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근처에 저희는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차한 곳 이렇게 옆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는 호수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보면요,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보자. 문을 열고 나오면 제 뒤로 다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캠핑장이. 유!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리 떠 있고요. 이렇게. 너무 좋아서 지금은 계획은 한 2일 정도는, 2, 3일 정도는 조금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있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영상 편집이랑 사진이랑 해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도 글도 써야 되고. 그럼 저는 오늘 테레지, 몽골에 있는 테레지 국립공원 캠핑장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들 주말, 일요일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 타이머 해줘야지. 이거는 그래야지 맛있지. 계란도 깎아. 미리 까놓자. 아직 소프트한 것 같은데. This is just perfect. Are you sure? Yep. 먹고 아저씨가 준 계란. Mm-hmm. Oh, wow, it's really delicate. The shell itself is really hard. 잘 비벼줘야 된다. 너 으깬다. 이렇게 으깰게. 네. 먹을 줄 아는 여자애가. 맞다. 먹을 때는 확실히 모아야 된다. 알겠나? 단디 모아줘야지. 응? 그래야지 이 추운 날씨에 살아남는다. 아, 맛있겠다. 아니야, 먹자. 먹자. Try it. 먹을 기가. 맛있다. 엄청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기분이 예쁘게. 짠! 루시예요. 혹시 아시나요? 저희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더보기란에 가면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은 소통의 장이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처음 왔다! 라고 하시는 분은요. 여기 뜨는 이쁜 얼굴을 클릭하셔가지고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뜨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혹시 보지 못한 놓친 영상이 있다고 하면 하나씩 클릭하셔가지고요. 봐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